초등학교 2학년 때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얼떨결에 시문학 동인지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동시라고는 동시밖에 읽어본 적이 없는 제가. 그래가지고 첫 번째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아, 생전 처음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거 나만, 다른 애들은 수준이 너무 높은데 저만, 아니 공부는 못할 수 있다, 내가 안 했으니까. 그리고 하기 싫었으니까. 아마 해도 난 안 될 거야 뭐 생각을 했죠. 그런데 공부도 아니고 시를 쓰는데 그 짧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쟤네들보다 못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집에 가서 시집 아 시, 서점에 가서 시집을 막 사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보고 쓰고 열심히 보고 쓰고 열심히 보고 쓰고. 아, 그 재미를 느끼게 된 거예요. 글쓰기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야, 이거 재밌네. 야, 이거 재밌다. 이런 것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아,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막 미국을 배경으로 한 갱스터 소설을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이 소설이 엄청난 인기를 거두게 됩니다. 왜 인기였는지 아십니까? 상대편의 악당들, 그 패밀리들이 다 저희 학교에 수학선생, 영어선생, 국어선생, 물리선생, 매회 선생들 하나씩 비참하게 죽입니다. 처참하게.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들의 아주 가려운 부분을 후련하게 긁어준 것이죠. 네. 사실은 모든 문화의 창작자들의 저작 활동이 그것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대중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자기들만의 니즈,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것이거든요. 대중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그러나 창작자들이, 대중들이 차마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니즈를 창작자가 끄집어내서 이걸 원하고 있지 않았나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대중들이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니즈를 너무나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동인지에 대한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때부터 시를 막 쓰기 시작. 쓰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일필휘지예요 원래. 그러면 애들 깜빡깜빡 넘어가니까. 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단문이 쓰기 훨씬 어렵습니다. 장문보다. 잘 아시겠지만. 시라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시였던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써낸 시가, 고3 때까지 계속 그 동인지 활동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동인지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써낸 시가 선생님들과 제 친구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진실됐던 거죠. 그 시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원고 청탁을 받고 시를 쓰려고 하는데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고 밤새 나의 조잡함이 토해낸 낱말들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부끄럽고 너무 혼란스럽고 남들이 내 시를 조롱하지 않을까. 그냥 사실은 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제 감정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극찬을 받은 것이죠. 아,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창작이라는 거는 내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 마음속에 내 진실함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구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믿게 만듭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남한테 좋으니까 사라고 하는 거는 사기꾼이지요. 예.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뭐 양념갈비를 만들었는데 지가 봐도 너무 맛이 없어. 지가 만들었는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그래도 밖에 나가서 맛있다고 막 팝니다. 예. 저는 이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아니에요. 그럼 버려. 또 만듭니다. 정말 먹어서 맛있을 때까지, 내 입에 맛있을 때까지. 적어도 내 입에 맛있는다는 건 뭐냐면 한 명의 스타트 시작된 거 아닙니까? 50억 지구, 50억인가요? 요즘에는 세보질 않아 갖고 그 수십억 지구 중에 한 명을 일단 만족시킨 거. 그 다음부터 나머지 49억 9,999만 명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오늘날 들어와서 이제 영화 감독이 되고 이렇게 영화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 영화를 좀 또 해야겠는데 하고 있던 차에 어떤 여자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감독님, 저는 드라마 제작하는 제작자입니다. 드라마 혹시 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바로 그 드라마가 사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사실, 그런 그 작품을 하면서 그런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창작자로서 필요한 얘기에 대해서도, 사회가 필요한 얘기에서도 고민을 해봐야겠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는 게 니즈. 그들의 니즈를 내가, 그들의 잠재성에 있는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니즈이지는 않으나 그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 것, 그들이 미처 모르는 것들, 그들이 미처 모르는 진실, 불편한 진실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겠다.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그 드라마를 계기로 해서, 아까 얻었던 그, 쉽게 말하면 저희들의 자각들도 있었고, 자부심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뿌리 깊은 나무가 나오고, 그런 수많은 이제, 이게 왜냐면 그런 장르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만들었던 거예요. 한두 번 만들었고 다 실패했고, 이게 1등을 하잖아. 그리고 광고도 붙으니까,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런 한국 드라마 안방 시장에서 이게 먹히네 하면서 막 만나기 시작했고, 시청자분들도 사실 그동안 안 보여줬으니까 안 본 거지. 맞아요. 지들이 안 보여줬으니까 안 본 거지. 우리가 그것만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방송국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아, 왜 이런 걸 기회를 안 줘요? 자기네들은 생각하지 말고 만들면 되잖아. 만들어가지고 막 억지로라도 막 틀어가지고 목에 칼을 들이대서라도 틀게 하고 보면 많은 걸,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은,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남의 장단에 춤추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의 장단은 사회가 만들어낸, 구사회, 구시대가 만들어낸 가치고 규범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남의 장단이라는 게 구시대적인 규범,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구시대에서 영향을 받은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그게 남의 장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걱정은 인생을 망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걱정의 3분의 1은 벌어지지도 않을 일이고, 걱정의 3분의 1은 걱정해봤자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일이고, 나머지 3분의 1만큼만 걱정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 100%를 다 걱정하죠.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재밌고 신나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해봤자 뭐예요? 별거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앞으로 더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충분히, 성공은 모르겠어요, 나는. 즐겁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 부족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